콩리에서 가장 번화한 물길에 가면 가마오지 쇼 아저씨가 있다. 이제 이분이 하는 일은 가마오지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다. 통리에서는 앞서가는 변화를 꾀한 것이다. 가마오지가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진을 찍게 하며 돈을 받는 것이다. 이른바 가마오지 쇼다. 가마오지는 목을 묶은 줄 때문에 잡은 물고기를 삼킬 수가 없다. 아저씨는 쇼를 하는 프로답게 물고기 빼내는 모습을 돈 낸 사람 쪽으로만 보여준다. 시청자를 위해 우리도 제작비 20위안을 썼다. 정확히 가마오지 세 마리를 푼다. 신기하게도 가마오지는 들어가자마자 물고기를 잡아낸다. 역시 프로의 자세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까지 주면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통리고진. 물길은 변함이 없어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는 것인가. 어쨌든 열심히 사는 모습이다.